라디오에 혹시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저는 실제로 제게 읽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안 읽혔어요. 한 번도? 네, 그때 상품이 제가 되게 탐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어요? 약간 그 가전제품 뭐가 있었는데 숙소에 비치해 놓으려고 저도 보냈었는데 저도 안 읽혔거든요. 네. 두 분 다 글 되게 잘 쓰실 것 같은데 왜? MSC를 좀 더 쳤어야 되는데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옛날 얘기, 라디오 얘기 너무 재밌는데 오늘 주제는 책 얘기잖아요, 베스트셀러. 네.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제가 네. 갖고 온 거예요? 저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고 오셨군요. 바구니에 가득 찬 행복. 오. 전형적으로 내가 어릴 때 많이 봤던 디자인이다. 그래요? 뭔가 성함이 조금 익숙한 분들인데요? 임국희 최양복. 임국희 씨는 라디오로 유명한 그분 같은데? 양희은 서경석 선배님이 진행하셨던 여성시대. 여성시대 아시죠? 네. 알아요. 여성시대 전신 프로그램이 바로 여성살롱입니다. 입점을 하고서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빠졌을 때 그 험감과 좌절. 그래도 동생은 끝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이 저 자신을 압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성 그래서 이 여성살롱에 소개됐던 사연들을 엮어서 추린 사연집이에요. 오, 재밌겠다.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당당한 베스트셀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저는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일반인들이 쓴 수필이죠. 네, 그렇죠. 수필인데 네. 그 속에 삶과 기쁨과 슬픔이 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더욱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품들이죠. 제목 궁합이 중요해요. 우연히 여성 살롱을 듣고 나도 한번 편지를 보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몰래 이 편지를 보내느라고 무척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 무척 화가 나 있어요. 오빠는 작년부터 어떤 예쁜 아가씨를 좋아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섯 명이나 되는 고모와 한 분밖에 없으신 작은 아버지가 모두 오빠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셋째 고모께서 궁합이 나쁘다고 막 화를 내시잖아요. 16명이나 되는 친척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요즘은 로켓을 만들어 달나라까지 가는데 그따위 궁합이 무엇인지 참. 저도 오빠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울 리라국민학교 4학년 송하나. 송하나. 야. 귀엽다, 귀여워. 마지막 사람들이 엄청난 반전인데. 네.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쓰고 네. 궁합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고 이러면서 시대가 나오죠.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네. 저의 시대 같네요. 그때는 제가 좋아했던 프로는 황인용의 영팝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팝송 소개해주는 프로였는데 거기 제가 엽서를 정말 아름답게 그림도 그리고 막 사연도 쓰고 해가지고 휴대용 라디오 만년필 이런 것도 선물로 받았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엽서로 사연을 받으니까 네, 엽서 어떻게 꾸미는지도 되게 중요했었어요. 아름다운 엽서 공모전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 뽑아서 당선된 것들을 MBC에 전시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때 정말 엽서를 잘 꾸몄거든요. 글씨 예쁘게 쓰고 사연도 쓰고 신천곡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도 몇 개 적고 이렇게 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어떻게 보면 라디오 사연이 오디오북에 시초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를 읽어주는 건데 내가 눈으로 볼 때와 또 누군가 읽어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왠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같은데 양현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또 달라. 더 다르고 맞아요. 삶이 깊이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맞아요.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예?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예? 이런 대사 들어본 적 있어요? 별들의 고향? 역시 우리 또래야.
그대에게 예전에 우리 코미디 선배님들은 이렇게 떨면서 하셨잖아요.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 건군.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영화를 다시 봤어요. 네. 영화는 되게 담백해요. 오히려? 신성일 배우가 누워가지고 이제 왼쪽에 팔에 경화를 안고 속삭여주는 거거든요. 안인숙 배우님 나오시고. 이젠 정말 끝났어요. 가세요. 이봐 경화. 백일섭 씨도 나오시고. 그렇죠. 네. 전원주 선생도 나오고. 이거 혹시 노래 아세요? 그 노래 그 굉장히 예능이나 이런 데서 네? 이건가? 그런 거 몰라. 아! 너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서 그 이게 영화에서 나왔나? 아, 영화에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영화 OST의 힘입니다. 아, 사람들이 이게 어디 나온지는 몰라. 어, 맞아요. 근데 기억은 진짜 나요. 기억나요. 심지어 이게 원작이 소설이라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가지고 왔어요. 벨 들어봐야지? 와, 야, 소설이에요? 네. 늦은 밤 쓸쓸히 창가에 앉아 꺼져가는 불빛을 봐. 이게 신문 소설의 장을 연 작품. 물론 그전에도 신문 전제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잘 쓰는 작가가 상업적으로 사람들의 수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연재한 건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닐까. 스토리가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비판도 많이 받았던 작품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주인공이 경아인데 아주 평범한 집의 외동딸이었던 경아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 집안의 가세가 약간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회사의 격리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랑이 싹튼 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는데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 연애가 한번 결혼한 적이 있었던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또 실패하는 거야. 아이고. 그 다음에 이 경아가 호스티스로 전락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진지하게 문학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호스티스 문학이다. 되게 저급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당시 시대상을 이렇게 적확하게 묘사한 작품이 없었다라고 이제 약간 싸움이 나기도 했던. 그때 당시에 문학에서도 이제 호스티스가 등장하면 그렇게 평을 하기도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최인호라는 작가분이 이제 등단한 직후에 수많은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눈독을 들였어요. 오, 진짜요? 차세대 작가다. 아하. 크게 될 제목이다. 근데 그 작가가 별들의 고향을 쓴 거예요. 이건 너무 상업 문학이지 않느냐. 진지한 문학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인호 작가는 난 이거 진지하게 쓴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책이 나오고 나서 수많은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확실하고 대중들이 열광했고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해준 책이 없었다. 그리고 경화가 얼마나 크게 히트했냐면 수많은 여자들이 이 경화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 남자들은 실제로 술집에서 건배를 할 때 경화를 놓쳤다고. 오! 그 정도로 책으로 시대를 막 타고 오르니까 재밌는 여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의 시작이 이제 뭐 상업 소설이라고 하면 되게 박진감 넘치게 주인공의 앞날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를 쓸 법도 한데 소설의 시작이 경화의 죽음이에요. 아... 죽은 경화를 수습하려고 하는 이제 경찰과 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비극이 일단 시작되고 경화는 왜 죽게 되었을까를 차근차근 따라가는 이야기여서 흥미를 갖게 되겠네요. 네, 이게 연재됐을 때만 해도 제목이 다른 제목이었어요. 별들의 무덤. 좀 더 셌는데요? 서로 비춰라. 그러니까 별들이라는 게 어떤 각각 외로운 존재들이 죽어버리는 이야기잖아요. 되게 슬픈 이야기니까 이제 그 신문사에서 싫어가지고 별들의 고향이라고 바꿨는데 최인호 작가가 쓰고 싶었던 것은 결국 개개인의 사멸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대로 제목에 들어있지 않나 싶더라고요.